오늘은 우리 가족 식사로는 갈치조림이에요. 갈치찌개를 끓일라 하다가 그냥 뜨거운 밥에다가 갈치조림으로 무 깔고 고추장에 우리 농사진 고춧가루 넣고 생강마늘 다져놓고 거기다 참치액젓 좀 넣어서 밑에 무 깔고 다 농사진 것들이죠. 이런 것들 전부 밑에다 깔고 이 신선한 갈치를 위에다가 한 네다섯 마리 갖다가 듬수듬수 큼직큼직하게 썰어가지고 지금 졸이는 중이에요. 아주 맛있겠어요.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너무 아주 끓는 소리가 들리죠. 연기가 너무 부해서 잠깐 껐더니 다시 끓기 시작하네요. 갈치 조림하면은 나는 이렇게 생선도 맛있지만 밑에 깔린 무도 더 맛있어요. 무가 졸여지면 너무 갈치와 같아버려서 정말 밥도둑이 따로 없지요. 맛있는 갈치 조림이에요.